2차 전지 장비 기업 원준입니다. 일단 IPO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죠. 이재 기자. 네. 2차 전지 열 처리하는 그런 장비 업체인데, 제가 이제 일반 청약이 시작이 됐거든요. 간단하게 그 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작이 되면서 내일까지 이제 28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되고요. 대표 주관사는 NH투자증권입니다.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주 청약을 진행하고 있는데, 원준의 공모가는 희망범위 상단을 초과한 6만 5천 원입니다. 17일에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요. 그 결과 참여 기간 1,466곳 중에 거의 83% 정도가 차지했는데, 공모 희망가 밴드 상단 6만 원이 넘게 그렇게 이제 금액을 제시했고, 경쟁률도 꽤 셌습니다. 1,464.10대 1로 높았는데, 이 상장 이후에 우리가 왜 의무 보유 확약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최단 15일, 그리고 최장 6개월간 이렇게 해서 주식을 팔지 않겠다, 이렇게 의무 보유 확약을 내건 기간이 총 640곳인데, 수량으로 봤을 때한 전체의 44.3%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확약 비중을 왜 말씀드리냐면, 이 코스닥 상장사로는 이례적으로 이게 높은 수준이다. 예,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원주는 전체 물량에서 봤을 때한 25%를 일반 투자자 몫으로 배정을 했고, 이중 50%가 균등 방식이고, 이 50%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그 비례 방식,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공모가 기준 상장 후 예상 시총은 약 3,311억 원 정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상장 당일에 유통 가능 물량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찾아봤는데, 이게 한 전체 중에 38.9% 정도 차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한 44%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정 결과에 따라서 상장일의 유통 물량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줄어들 가능성은 있으니까 이번 좀 참고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게, 상장 주관사가 NH투자증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3개월 환매 청구권을 걸지 않아도 되는데 걸었다고 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3개월 내에 주가가 공모가보다 10% 이상 하락을 하면요, 이걸 58,500원에 되사줄 권리를 부여한다라는 데에서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준의 좀 투자 매력 그리고 또 리스크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종 기자. 네, 앞서 언급이 됐지만 원준은 첨단 소재 생산에 필요한 열처리 장비인 산업용 로를 좀 개발하고 제조하고 판매까지 하는 업체인데요. 최근 전기차 시장 확대로 뭐 2차 전지 핵심 소재죠. 양극재 수요가 급증을 했잖아요. 원준은 이 양극재 생산에 쓰이는 열처리 소성로를 주요 대기업에 좀 공급을 하면서 기업 외형을 키워온 업체입니다. 지금도 2차 전지가 굉장히 뭐 핫이슈인데 앞으로는 더 뜨거워질 전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준이 더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시장 조사기관들 전망을 보면 이제 지난해 7% 수준이던 전체 자동차 시장 내에서 전기차 점유율이 2025년에는 22%까지 크게 확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준이 2차 전지 양극재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열처리 소성로 장비 시장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이 좋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특히 주요 납품 업체를 보면 뭐 포스코 케미칼, LG화학 뭐 이런 굵직한 회사와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원준의 매출 162억 원 중에 81%가 이제 열처리 소성로 장비 사업에서 나왔는데, 이 시장 자체가 워낙 진입 장벽이 높다 그래요. 그래서 소수 업체들이 경쟁하는 시장이니까 당분간은 원준이 2차 전지의 수혜를 고스란히 받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실제 국내에서는 지금 원준과 직접적으로 경쟁을 하는 업체가 한화의 기계 사업 부문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선 장비 업체 특성상 뭐 매출 변동성이 워낙 큰 부분이 약점으로 좀 꼽히고요. 매출처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시장에 변수가 좀 발생한다든지 투자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게 되면 원준의 매출도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 원준은 지난해 이제 좀 예기치 않은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굉장히 부진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31%나 줄었고요. 영업이익도 81%나 줄면서 영업 손실을 내기도 했는데요. 실제 최근 뭐 전기차 시장 역시도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최근 뭐 계속 신차 출고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네. 역시도 악재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올해 상반기 매출 역시도 앞서 언급이 됐지만 162억 원 정도로 그리 크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또 81%가 열처리 소속로 장비 사업에서 나온 거여서 사업 포트폴리오 자체가 매우 좁기 때문에 이 역시도 고려를 해야 되고요. 2차 전지 시장이 매우 유망한 것은 분명하지만 시장의 다양한 변수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있는가 여기는 좀 의문이 붙는다는 분석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지수 하방 압력 속에서도 그 2차 전지 섹터들은 상승 에너지를 분출하고 있는데요. 뭐 오늘장에서도 흐름 좋고 특히나 소재 장비주 그러니까 이런 장비단 쪽의 전망이 더욱더 밝아 보이는데요. 끝으로 우리 이재 기자가 원준에 대한 좀 전문가들 평가까지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일단 유진투자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원준의 IPO 관련해서 그 보고서를 좀 자세하게 내놨으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크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로 나눠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그 기업의 그 특징에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열처리 소속로 장비 같은 경우에는 그 2차 전지의 굉장히 핵심이잖아요. 양극재 생산 공정이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라서 그럼 양극재 시장이 좋아진다면 함께 수혜를 볼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건드려 놨습니다. 글로벌 양극재 시장 수요가 한 연평균 33% 성장이 예상이 된다라고 애널리스트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국내 주요 양극재 업체들이 그렇게 따지면 공격적으로 증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준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관련 장비의 판매 대수도 좀 얘기를 해놨는데 2015년은 14대, 2018년은 이게 52대, 2021년은 96대로 큰 폭으로 좀 성장을 했잖아요. 이런 판매 대수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올해 이제 상반기 기준 수주 금액 같은 경우에 2,381억 원이었는데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장비 납품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안정적인 실적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 포트폴리오가 확장 중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한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뭐 독일과 미국 쪽으로 사업 확충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원준 자체로 의미 있는 부분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이 독일 열처리 장비 제조 기업이라고 이 부분을 인수했는데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 이런 부분을 좀 확보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음극재 쪽하고 탄소 섬유 쪽 이 열처리 장비 제작 기술을 내재화했다라는 데에서 좀 긍정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올해 이게 올해 130억 원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에 이제 음극재 생산 관련해서 그 관련 장비 납품이 좀 계획 중이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향후 탄소 섬유 그 소재를 포함해서 그럼 이제 첨단 소재용 이런 부분이 좀 확대가 가능하잖아요. 여기까지 노려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 언급됐으니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2차 전지 시장에 대해서 넓게 말씀을 해주셨사 이렇게 좀 말씀해 네, 주셨잖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봤을 때 최근 사실 소재주가 상대적으로 더 괜찮은 흐름대로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이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못 갔기 때문에 저평가됐다라고 인식을 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수주 확보나 그리고 이제 부품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증가하면 외형과 이익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낙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기업인 이슈까지 두 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